팔꿈치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어온다. 스윙을 했을 때 치고 나서 팔이 요 빨간색 있잖아요. 안 보이면 파이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쿠샤킹 프로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에 뭐, 몸통 스윙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나 그걸로 바꿔도 되냐. 혹은, 아, 뭐, 몸통 스윙 해왔는데 암 스윙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든가, 그 프로들이 이제 유튜브로 많이 진출하면서, 요즘에 그 몸통 스윙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바디턴 스윙이 굉장히 좀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컨텐츠가 좀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제가 그전부터 계속 그 바디턴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바디턴 스윙과 그 다음에 일반 암 스윙, 내가 과연 이걸 해도 되느냐, 그랬을 때 요걸 해도 되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 요런 형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슨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부시아골프 아카데미의 구독자이신 분들은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아 나는 이 스윙으로 계속 가야 되겠구나, 아 나는 노력해도 더 이상 이건 아닌 거구나, 원래 이 스윙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바디턴 스윙이 뭐 이런 거고 암 스윙이 이런 거기 때문에 아 나는 뭐 요걸 하면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기준점을 정하셔서 앞으로의 골프 생활에 어떠한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그런 액기스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나는 이 스윙이 맞구나 아니구나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그 구시아킹 프로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뭐 레슨에 관한 거는 요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이외에도 카카오톡, 밴드, 카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밑에 있는 링크로 확인해서 들어오셔서 많은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이거 고고. 네, 요즘에 굉장히 그 몸통 스윙, 바디턴 스윙이 굉장히 좀 그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요걸로 해야 될까요?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저도 옛날에 초보 때 그랬지만 뭔가 하나를 새로 해보면 그때 당시는 잘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엔 똑같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오늘 알려드릴 바디턴과 그 다음에 암스윙,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되는데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내가 팔꿈치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팔꿈치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암스윙을 해도 돼요. 암스윙을 해도 되고 바이턴 스윙을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어온다. 여기 이렇게 안 들어오고 여기밖에 안 된다. 설령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내가 막 억지로 해서 이렇게 넣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체가 막 너무 막 이렇게 되고 오른쪽 어깨가 너무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암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볍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어깨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가볍게 이렇게 했을 때, 아 팔꿈치가 내 옆구리 앞으로 들어오네 이러면은 이제 암스윙이 가능하고, 야 내가 아무래도 이게 안 들어가는데 여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암스윙을 하시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바디턴 스윙에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요 팔꿈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스윙을 했을 때 볼이 뭐 계속 연습해서 볼이 잘 안 맞아. 그런 경우엔 보통 프로들이 바디턴 스윙을 좀 알려주곤 하죠. 그리고 또 뭔가 좀 뻣뻣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의외로 비거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도 바디턴 스윙을 잠깐 경험해 보시고, 아 이게 좀 더 괜찮다 싶으면 그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요것과 요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디턴 스윙은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이 하체와 상체와 클럽이 같이 도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볼을 보통 임팩트 존이라고 그러죠. 임팩트 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때 이 그립의 끝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배꼽에 돼 있는 게 일명 바디턴 스윙. 암 스윙은 먼저 가죠. 이 하체가 먼저 가니까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간 다음 나중에 쫓아오는, 먼저 간 다음 나중에 쫓아오는 이런 게 바디턴 스윙이 아니라 암 스윙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방금 알려드렸던 걸로 봤더라도 암 스윙의 경우는 뭔가 기어가 중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고단 기어까지 올라가니까 비거리에 확실하게 더 좋은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 스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그 스쿠터처럼 그냥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방향성, 조작성은 좋은데 비거리에 약간 그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 클럽에서 반 클럽 정도로 보는데 사실은 스쿠터도 그 되게 후진, 되게 낮은 거 말고도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만 하게 되면 굉장히 일반적인 스윙하고 비거리가 똑같아지고 오히려 내가 이런 스윙 자체를 이렇게 돌아서 암 스윙으로 스윙을 하느냐 아니면 바디턴 스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암 스윙에서는 거리가 안 났던 분들이 바디턴 스윙에서는 거리가 많이 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진짜 적절한 거를 본인이 찾지 마시고 프로들이나 제3자가 찾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방금 알려드렸던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스윙을 했을 때 치고 나서 팔이 요 빨간색 있잖아요. 이 그립의 끝이 이렇게 보이면 요거는 암 스윙, 안 보이면 바디턴 스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요 팔꿈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치고 나서 릴리즈 할 때 여기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거.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암 스윙의 경우는 바짝 붙여가지고 저쪽으로 그 뿌리는 거고, 그죠? 바짝 붙여가지고 저쪽으로 뿌리는 거고 바디턴 스윙도 바짝 붙이긴 하지만 몸이랑 같이 도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죠? 방금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공통점은 여기에서 붙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오든 결국에는 이 손이 여기 붙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왼손이 붙는다 해가지고 왼손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암스윙 같은 경우는 약간 플랫한 타입이거든요. 플랫한 타입에서 이쪽으로 붙여서 뭐 이렇게 붙이던 돌려서 붙이던 뭘 하든 간에 왼손이 스윙을 해서 몸쪽에서 가까이 붙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슬롯을 태운다, 무슨 뭐 클럽을 눕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바디턴 스윙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바디턴 스윙은 약간 이렇게 업라이트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라이트한 상태에서 내려와도 똑같이 붙잖아요. 붙어서 도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스윙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암 스윙은 볼을 치고 나서 저쪽으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피니쉬가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는 스윙을 해서 팔 자체가 일반적으로 쫙 릴리즈가 돼서 팔이 쭉 펴지는 이런 느낌이고 바이턴 스윙은 약간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원을 그리더라도 약간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스윙이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같이 들고 들어가 가지고 약간 웨지샷 비슷하게 이렇게. 아까는 어떻게 했죠?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휙 던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 두 개가 암 스윙과 바이턴 스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좀 쳐봐야 돼. 실제로 쳐봐서 하나는 암 스윙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치고 바디턴 스윙 같은 경우에는 꽃장 들어서 이런 식으로 쳐주는 건데 사실은 스윙이 빨리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스윙이 바디턴이 암 스윙이냐는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하실 때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바디턴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팔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오른팔이 들어가느냐, 아닌데 난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가면 암 스윙을 해도 되고 바디턴 스윙을 해도 되고
안 들어가면 바이턴 스윙만 하고. 스윙을 했는데, 아우, 난 죽어도 이게 안 고쳐져. 이거. 치키닝. 치키닝은 바디턴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유하죠. 바디턴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여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붙이고. 그 다음에 뿌려주는 거 연습을 계속해도 안 뿌려져? 그러면 바디턴 스윙.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바디턴 스윙. 잘 뿌려져? 아, 절로 잘 뿌려지고 왼팔도 잘 안 꺾여. 그러면 암스윙.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스윙이 좀 다른 스윙이긴 해도 공통점은 뭐라고요? 볼을 칠 때 항상 붙인다. 붙여서 이렇게 문 닫는 거. 반짝 붙여서 문 닫는 거는 똑같아요. 이쪽에 가깝게 붙어오는 건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다 틀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암스윙, 바이턴 스윙. 요렇게. 요렇게 치는 거를 우리가 꼭 확인하셔가지고, 아, 내가 암스윙에 더 적합한지, 바이턴 스윙이 되는지,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는지, 30%에. 30%니까 뭐 한 6-70m.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 방금, 바디턴이냐, 암스윙이냐, 이거는, 그냥 유행 따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떠한 갖고 있는 어떤 체질, 그다음에 기본적인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유행에 따라서 야 바이턴이 유행한데 난 바디턴 아니야 암스윙이 더 유행해 난 암스윙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보통 비거리가 더 많이 난다고 해서 암스윙을 시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번에 결정은 안 하고 레슨을 받으러 오실 때 보통 한 5번 정도, 그러니까 5시간 정도 하다가 아, 이 양반은 도저히 암스윙이 안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변환하는 거지 기본적인 거를, 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는 암스윙으로 가져가되 아, 이게 도저히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바이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암스윙이 되든 바이턴 스윙이 되든 웬만큼 하게 되면 스윙을 요쪽 요쪽이 하나로 정해지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옆에서 누군가 지도해 줄 때 쉽다는 거고 혼자서는 되게 힘들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뭐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주위에 많잖아요. 요즘에 유명하신 프로님들 많으시니까 거기 가서 그냥 배우세요. 난 암스윙이 좋냐 바디턴 스윙이 좋냐 이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너무 독학하려고 하지 마시고 독학하려다가 아주 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을 찾아뵐게요. 기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